현대기술과 자연의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상상력을 탐구하는 국제미디어 아트 전시가 동빈문화창구 1969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기한 과학기술과 신비한 자연의 만남 하이퍼네이처 디지털 아트와 자연의 만남 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 수염 냉동창고를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동빈문화창고 1969에서 신선하고 신기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자연과 기술의 교차점을 탐색하고 상상력을 기술로 구현해낸 미디어 아트 전시 하이퍼네이처를 소개합니다. 하이퍼네이처 전시는 인간과 기술, 자연에 대한 관계를 탐구하고 질문하는 주제의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자연과 기술을 단지 인간이 생활을 위해 혹은 자신들의 문명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관점이 좀 많았다면, 최근에 이 작가들의 작품들은 이러한 그 기술과 자연에 대한 대상들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공존의 요소로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작품 표현을 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기술, 인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관점에서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융합예술 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증강현실, 컴퓨터 생성 알고리즘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됐다고요? 이번 미디어아트 전시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되었는데요. 일단 공간을 스캔해서 그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이미지와 영상으로 표현해내는 3D 포토메트리 기술도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사용자의 제스처와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기술도 반영이 되었고요. 이번 전시에는 국내 작가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활동하는 11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한 융합예술 작품들인 만큼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것도 많겠죠. 하이퍼네이처 전시의 주요 작품들을 미리 만나볼까요? 지금 보시고 있는 작품은 미국의 데이빗 보웬이라는 작가가 만드신 작품입니다. 지금 두 개의 작품을 보시고 있는데요. 바닥에 깔린 지금 이 작품은 더 전이라는 이름의 작품이고요. 이건 작가가 실제로 배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고 있을 때 그 태평양 밑바닥의 지형을 초음파로 추적을 해서 트래킹해서 추적한 그 지축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프린팅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깎아낸 그런 작업이고요. 뒤에 보이시는 비닐백이 이렇게 하늘하늘 춤추는 듯한 모습의 작품은 더 와일드 니스라는 이름의 작품인데요. 측면에서 보시면은 마치 해수면이 찰랑찰랑 파도치는 듯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해수면이 파도치는 그 지축의 데이터를 스캐닝한 데이터 값을 통해서 해수면의 찰랑이는 파도의 그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와쿠라라는 작품은 튀르키예 출신의 알리 무하메트 드미렐이라는 유명한 비주얼 아티스트와 카주야 나가야라는 유명한 사운드 아티스트, 일본의 사운드 아티스트가 합작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작품의 주된 주제는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인 연결성, 관계에 대한 질문과 탐구를 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주얼 아티스트가 그려내는 자연의 엄청나게 아름답고 디테일한 패턴과 묘사를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불교의 영향과 또 최근에 많이들 관심을 받고 있는 명상음악적인 그런 앰비언트 사운드가 굉장히 서사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마오틱이라는 프랑스 출신의 작가가 제작한 수원필드라는 작품입니다. 인공적인 조명에 진짜 불빛인 줄 알고 모여드는 자연세계의 생물들이 입는 피해나 부작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으로 도심 속에 빛공해들을 관찰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작품은
사람의 제스처에 맞춰서 불빛이 반응하고 움직임과 컬러가 바뀌고 또 동시에 사운드까지 반응을 하는 그런 설치형 인터랙티브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슈퍼내추럴이라는 이름의 마우틱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인데요. 보시는 패턴은 마이크로한 세계의 현미경적인 세계를 관찰한 그 자연 세계의 복잡한 구조를 보고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품입니다. 세계 유명 작가들과 지역 작가들의 새로운 실험 예술을 만나볼 수 있는 국제 미디어 아트 전시 하이퍼네이처.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이번 전시는 10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작품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나 또 그 각각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과 또 이미지 또 특성들이 제각각 특출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은 유독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떤 작품은 또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매력과 즐거움을 모두 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융합예술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하이퍼네이처. 디지털 아트와 자연이 만나 빚어낸 새로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